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큰 인기를 끌던 백소 제품 대다수가 사실 가짜인 이어부 피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백소 제품이라고 쓰여 있지만 백소만 100% 들어있는 제품들은 3개밖에 없었고요. 천연 백소를 가공해 국내 40여 개 건강식품 회사에 납품하는 등 업계 1위를 달리던 한 제조업체는 발표 내용에 크게 반발했지만 식약처 검사 결과 결국 이 업체의 원료마저 가짜로 드러나며 백소 업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로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백소 제품. 매출액이 연간 천억 원대에 이를 만큼 많은 소비자가 구입했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뉴스 나오면. 기분이 어째요? 먹었는데 몸이 안 좋을까 걱정하는 거죠. 기분 안 좋죠. 먹은 거 생각하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가짜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홈쇼핑에다 막 팔고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뭐 밝히면 지금 먹은 사람 다 먹었는데 몇 병은 그걸 어떡하라고 이렇게. 꼭 뒷붙인다니까. 그리고 정작 뭐한 거는 정말 백소를 기르는 사람들, 재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안쓰러운 것 같아요. 백소와 이어부피소, 과연 구별은 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진짜 백소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것이 아닌가 보네. 굳이 예쁜 게 좀 가짜일 거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모양이 틀리네. 특이한 게 백소. 이게 그런데? 백소 아니야? 이게 이제 백소고요. 이렇게요? 아, 세 개가 이제 백소고, 이건 이어부피소. 아니, 모양도 비슷하고. 똑같이 생겼지, 이걸.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거 이렇게 넣고도 안 되는데 이걸 갈아서 뭘 액기스로 만들면 전혀 모르지.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갱년기 장애 개선과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백소. 이 백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백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쪽이 우리나라의 토종 약초인 진짜 백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것이요. 가짜 백소로 알려진 이엽우피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식물의 뿌리 부분을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도록 건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함께 섞어 놓으면요. 어떤 게 진짜 백소고 어떤 게 이어부피소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종이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현행법상 이어부피소는 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년 전 저희 채널A에서는 이미 방송을 통해 이어부피소가 백소로 둔갑해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일찍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짜 백소 사태가 몰고 온 거센 후폭풍. 먹거리 엑스파일이 긴급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시중에 얼마나 많은 가짜 백소가 팔리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백화종이요. 원래 사종이 두 가지로 나와요. 여자한테 좋아요? 여자한테 좋고. 총 8곳의 약재상에서 구입한 백소 절편. 전문가에게 관능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우피소예요. 우피소라고요? 네. 놀랍게도 전문가는 8개 중 7개를 이어부피소, 즉 가짜 백소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소 분말은 어떨까요? 우리는 DNA 검사를 통해 정말 백소가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8개 시료 모두 백소가 아닌 이어부피소였던 것입니다. 약재 상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이어부피소인지?
그러면 나 역시도 소가 사온 거네, 그러면. 그 식을 따진다면. 하수로 올라와서 가수로 받은 거고. 여기, 어디 한의원이나 한약 출금하는 데가 이오피소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 영어 자체가 우리가 생소해요. 전혀. 전국 약재 시장에 한약재를 공급한다는 도매상을 찾았습니다. 이게 가수라는 이름하고 이어부피소라는 이름하고 이어부피소 어디 들어보기만 해도 이건 수입 같은 느낌이 들잖아. 아, 그거 따지지 맙시다. 이름을 속여 모른 척 납품을 한다는 것입니다. 식약처의 한약재 생약 규격 집에는 백소만 있을 뿐 이어부피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이어부피소를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소와 이어부피소를 함께 재배하는 한 농민을 만났습니다. 이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단위당지 단가가 거의 소득이 높으니까 이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 언제나 좀 소득이 낮으니까 적게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상 문제도 그래요. 지금 이걸 하면 입회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업은 괜찮잖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쪽으로 이제 가는 게 생기죠. 방송 후 2년이 지난 지금 약재 시장에 변화는 있을까요? 가짜 백소 사태가 발생한 직후 시장은 평소에 비해 한적했습니다. 아, 이거요? 예, 방금만 매대 곳곳에 놓인 백소가 눈에 띕니다. 혹시 이 중에 이어부피소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안 돼,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여기 소령이에요. 아, 이게 이게 진짜 진짜 맞죠? 진짜 아니면 봐봐. 어떻게 알고 알아? 내가 알 수가 있나?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상인,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갖다 주고. 아, 이분이 키운 거라고? 납품받는 백소 생산농가의 연락처입니다. 요즘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적어놨다고 합니다. 어디 긴 보소는 아직 많아도 네. 어떻게 소가 먹을 때 몸이 들어가서 하더라. 아, 소가 드셨다고? 소가 좀 샀고요. 내가 사간 백소 진짜야? 내가 사간 이건 진짜야? 진짜라니까. 어머니도 여기 백소 구입하셨어요? 아, 먼저 샀는데 먼저 비싸게 못 샀거든. 그래서 물어보러 왔어요. 진가 아닌가? 전에 구입한 백수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손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많이 없어졌네. 많이 없어졌어. 원래 더 많았어요. 또 다른 약재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수호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 다양한 종류의 약재들이 포장돼 놓여있는 판매대. 그 중에는 백소도 있습니다. 또 뭐지? 백소 말고도 뭐지? 니가 나오는 다른 것도 재배해요. 이런 상품. 아, 있어요? 주인은 우리에게 보관해둔 이어부피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한켠에서 꺼내준 이어부피소. 백소에 비해 크기가 상당히 크고 굵습니다. 이것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것도 많이 찾았어요. 이어부피소라고 정확하게 뭐 판매를 해야 된다, 그전에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뭐 이것도 판매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 이거는 제가 작년에는 이걸 안 샀어요. 재작년에는. 최근 이어부피소 판매는 금지됐지만 여전히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는 이제 단속이 나온다고 이랬는데 암암리에 그냥 그러니까 묵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당장에 끊어버리면은 쪽에는요 완전 죽어요 농가. 지금도 거기 망한 사람도 있어요. 백수호와 이어부피소 구분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어부피소는 잘랐을 때 단면이 치밀하지 않으며 가운데 구멍이 있고 일반적으로 백수호에 비해 굵고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 역시
개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경우 확실하게 구별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어부피소가 백소로 둔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건 이 중화본초인데요. 중화본초에 이 백소라고 하는 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온 식물을 보면 우피소, 시난쿰 아우리쿨라툼, 우리가 말하는 이엽 우피소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엽 우피소를 백소라는 이름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약재서에는 이엽 우피소가 백소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을 백소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 이오피소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외래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의학적으로 이 이오피소는 사용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90년대에 그 재배 농가들이 이 백소를 대신해서 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이 이오피소를 재배해서 백소와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백소로 둔갑해 유통되어 온 이어부피소. 한국 소비자원에 벌미를 잡혔습니다. 그 백소 복합 추출물이 포함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제 부작용 그 추정 신고 사례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백소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가 한 해 동안 무려 4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백소 가공식품 32개를 대상으로 이어부피소 혼입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대상 중 진짜 백소만을 사용한 업체는 단 3곳뿐. 나머지 업체는 모두 이어부피소가 혼입돼 있었습니다. 자사의 제품 원료에서 이어부피소가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백소 업계 1위의 N사는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싣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직 진짜 백소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발표된 식약처의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 N사의 백소 제품 원료에서 이어부피소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의 N사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 식약처의 발표 직후 입장을 듣기 위해 문제의 백소 제품 업체를 찾았습니다. 거리에 스파인데요. 아, 저희가 만약 처음에 딱 개인적으로 다 연락드릴 겁니다. 방송 지금 이거 사기하는 안 되시고요. 네. 오늘의 만약 처음에 이거 저희가 공모하신 날에 그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런 거.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식약처의 발표가 있고 난 6일 후 N사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어부피소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으며 유통, 제조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겠다는 내용. 하지만 가짜 백소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진짜 백소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새 업체. 인터넷으로 판매하던 이 업체들의 백소 제품은 주문 폭주로 인해 품절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백소 제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지금, 오히려 긍정적인 주목을 받게 된 진짜 백소 업체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이고, 우리 많구나. 아, 그래요? 저도 해도 90%가 다 갔다 하니까 파는데 조금 많아요. 많아요. 그 서로 두 개가 그 90%가 갔다 하면 다른 집은 제대로 파는데 무슨 말인데요. 다른 거 생각할 때도 없고 누구나 팔고 아 맞아요. 다른 백수 업체의 피해가 커서 이런 상황이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것. 또 다른 진짜 백수 업체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맞나요? 네. 백수 어디 오셨나요? 저희가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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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저도 일찍 커지지만 굳이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계속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농민들은 힘들어하시겠죠. 아, 뭐 이렇게 죽는 거 아닌데 진짜 계속 죽는데 그분들 잘 인터뷰 좀 해서 짝짝하셔주세요. 그분들 힘들 거예요. 저희야 뭐 백수 왕판이 땅값하자 많은데 그 농민들은 그거 아니면 1년이면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투를 하고 싶어요. 가짜 백수 사태 이후 백수 제품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을까? 먼저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매대를 가득 채운 각종 건강기능식품들. 하지만 백수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백수 문제돼서 다 빠졌어요? 네, 뭐 인터넷이 많이 봤고 사실이 많아서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네. 아니 그래도 몇 개는 뭐 지금? 아니, 문제가 되면 괜히 위험부담을 안 느껴요. 또 다른 대형마트. 또 혹시 아무거 있어요? 이곳에는 건조한 백수호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 된 건 없어요? 제품으로 된 건 없어요. 지금 제품 인사 있는 거는 다 벌써 얘기하고 뺐어요. 백화점은 어떨까? 회사의 지시사항을 보여주는 직원. 백수 제품은 매장에 진열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고 땡 사용하지 않았다고 아예 여기서 저희는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장사 백수호는 백수호만 사용하고 있다고 공문이 나왔어요. 백수호는 있는데 진열하는데 아, 제품은 있는데 진열이 안 돼요? 네. 판매는 가능한데 저희 거는 그 한 달분인데 지금 50% 인가하고 있어요. 75,000원이고요.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자사 제품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입한 제품을 창고에서 꺼내 가져다주는 직원. 그런데 제품 제조업체의 이름이 낯이 익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N사에서 원료를 납품받은 업체 중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어 부피소가 들어간 백수호 제품은 과연 먹어도 안전할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국 내 한 대학의 연구 논문을 근거로 이어 부피소가 유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쥐의 사료에 이어 부피소 편을 섞어 먹인 결과 암컷은 혈소판이 감소하고 수컷은 간세포가 손상됐던 것입니다. 또한 돼지에게 이어 부피소를 먹였을 때 유산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식약처에서는 이어 부피소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제 외국에 있는 식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만이나 중국 등에서 식품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타로 뭐 이제 구매해서 뭐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이어 부피소의 안전성, 대체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어 부피소를 백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입된 지 불과 20년도 안 되니까 아직 이것을 완전히 검증을 할 수가 없던 것이죠. 이어 부피소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아무 기준도 없는 상황. 소비자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먹거리 스파이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경미 씨는 1년가량 백수호 제품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총 구입한 거예요.
연기 4회 구입해가지고 지금 연기 이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 네 이거 하고 아까 그거 있었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에 대량으로 구입해 놓은 제품. 아직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새 것도 많습니다. 저는 원래 그전부터 건강한 체질이라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약간 그 갱년기 발열 증상 같은 게 있어서 이제 TV를 보다가 우연히 이게 나와가지고 주문했는데 이제 한 3, 4개월 먹고 나니까 이제 속이 막 안 좋은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생리가 약간 생리 불순이 생긴 거예요. 근데 생리가 막 두 달 걸르고 세 달 걸르고 뭐 한 달 두 번씩 나오고 계속 그랬어요. 제가 몸에 이상을 느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수호 제품 복용 이후 간 수치가 증가하고 백혈구 수가 감소했습니다. 드시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 약 먹기 전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어요. 전화를 했었죠, 여기다가. 그리고 이게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니까 물어봤더니 뭐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더 드셔보시고 먹는 숫자를 좀 줄여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난 1월부터 복용을 중단한 경미 씨. 며칠 전 가짜 백수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아팠던 게 이제 제 생각으로 아 내가 이걸 먹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그 확신을 제가 더 받은 거죠. 피해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거 구입한 금액은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정말 계속 병원을 다녔거든요.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뭐 검사 비용 다 합치면 300이고 한 4,500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진짜 막 병원 엄청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거의 증상? 네, 증상 때문에. 구입한 홈쇼핑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네, 저기 제가 그 전에 그 접수시켰는데 아직 어떤 답변이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거라서. 순차적이라는 건 어떤 순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고객님 다른 분들도 전화를 많이 주셔서요. 네.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다 드리는데 구매하신 분들도 다 연락을 드리는데요.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님께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백수호 제품 75%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5월 8일 현재 모든 홈쇼핑 업체에서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공동 환불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업체마다 서로 다른 환불 규정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반면 구매 내용만 있으면 모두 환불해준다고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정말 사실일까요? 직접 문의 전화를 해봤습니다. 가짜를 쓴 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전부 가짜인 것처럼 해서 멀쩡한 제품을 환불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고객님. 근데 이제 일부 보도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방송의 힘이 무섭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전화가 다 갈 겁니다. 즐거운 쇼핑의 시작. 행복 에너지. 희몰입니다. 네, 그 백수호 제품 환불 문의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백수호 네. 제품 환불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가 회사 방침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요. 아직 결정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객님. 아, 그러면은 이게 제품이 네. 구매를 한 내역이 있어도 확인이 돼도 아직까지 환불은 진행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불은 언제쯤 이게 진행될 예정인 거예요?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그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상담원들한테 어떤 이제 공지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접수만 해놓는 상태입니다. 구입한 제품이 진짜 백수호가 맞는지도 믿을 수 없고 환불받을 방법조차 막막하기만 한 소비자들. 결국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짜 백수호 사건의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진짜 백수호를 재배해서 식품업체에 납품해오던 농민들입니다. 제천에만 80여 농가가 백수호 농사를 짓습니다. 요새 가짜 백수호라 그래가지고 지금 타격이 크지 뭐 그 논란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도 20분 딱 이래 중단했습니다. 이게 들어간 게. 12,000평 부지 중 파종을 마친 것은 겨우 300평 남짓.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서 안 신고 있습니다. 이건 다 여기도 그렇고 저쪽에도. 화종 시기에 갑작스레 불거진 가짜 백수 사건으로 이용직 씨는 밭을 비운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정성스레 키워온 백수 모종. 초록빛 싱그러운 새순이 어느새 한 뼘 높이까지 올라왔지만 끝없이 늘어서 있는 백수 모종을 언제 밭에 옮겨 심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가을에 수매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빚만 더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짜니 진짜니 테이프도 없이 그 내용은 모르고 납품할 길이 없으니까 우선은 네, 이 식보를 포기하는 거지. 말도 잘 안 나올 정도지 뭐 이거 농사 지으면 솔직히 그 심정이 말할 수 없지. 그동안 높아진 백수호의 인기만큼 백수호를 키우는 농가도 많아졌습니다. 규모가 여기에는 지금 짓는 거에서 3,000평 정도 돼요, 3,000평. 10년째 백수호 농사를 짓고 있는 박병태 씨도 씨앗 심는 일을 멈춘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수호 이제 씨앗입니다, 이게 씨앗. 아, 이게 씨앗이에요? 예. 포대 가득 작은 백수호 씨앗이 수북합니다. 지금 이 씨앗 이거는 일부고 지금 이거 더 많이 있어요. 그 면적을 더 많이 그 재배를 하려 했는데 올해는 재배를 뭐 여기서 그만둬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그 있습니다 지금. 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재배를 해놔도 팔로가 없으면은 헛고생만 하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소비자와 직거래를 주로 하는 박병태 씨. 백수호에 대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거의 소비자들이 이게 진품이냐 가짜냐 이 문의 전화만 하루에 50통 60통 계속 문의 전화만 어디 판매 구입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원망한들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제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 형태의 진짜 백수 뿌리입니다. 한 뿌리 통째로 저희가 캐왔는데 이렇게 불규칙한 원기둥 모양의 잔뿌리들이 여러 개 덩어리 져서 매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 뿌리에 껍질을 벗기고 건조시키면 이런 형태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백수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짜 백수호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는 외래종 이어부피소도 이렇게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가공이 됩니다. 우리나라 토종 백수호와 외래종인 이어부피소 그 차이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제 손바닥 위에 진짜 백수호와 이어부피소를 이렇게 나란히 놓겠습니다. 알려지기를 이 백수호는 이어부피소와는 달리 자세히 보시면 표면에 세로 방향으로 줄무늬 같기도 한 이 결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부피소도 자세히 보시면요. 미세하게 세로 줄무늬 결이 있어서 더욱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색깔은 조금 미세하게 티가 납니다. 이어부피소에 비해 진짜 백수호의 색깔이 조금 더 하얗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재 시장에서는요, 백수호는 이런 분말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어부피소의 분말과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 색깔 차이도 느끼기 힘들 만큼 더 똑같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냄새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 신기하게 둘의 향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아, 뭐랄까 이어부피소는요 마치 도라지, 산도라지 같은 향기가 나는데요. 이에 반해서 백수호는요
마치 인삼과 같은 그런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도 백소와 이오피소가 한 대 섞여 있을 경우는 전문가조차 확실히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대 섞어 놓으니까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식물의 종류도 성분도 그 효능도 엄연히 다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뒤섞여 유통되어 온 토종 백소와 외래종 이엽 우피소. 기준도 대안도 없이 방치해 온 결과 애꿎은 소비자와 정직한 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길어질수록 소비자의 불안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엽 우피소, 당장 시장에서 없앨 수 없다면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확실한 유통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에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모유 대부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섭취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것을 발견했고 수만 명이 모유 거래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 먹거리, 그리고 아기에겐 최고의 영양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모유입니다. 모유는 아기의 면역력 증진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엄마와 아기는 정서적인 교감도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모유의 장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출산을 하고 나면 마치 자연의 이치대로 모유가 쉽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모유 수유도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유 양이 적어서 혹은 엄마가 아파서 이런 피치 못할 이유로 모유를 못 먹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내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모유를 먹이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 오죽 간절할까요? 그런 엄마들의 가슴 아픈 선택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취재했습니다. 모유 수유 중인 엄마들이 주로 찾는다는 유방관리 업체. 3개월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은혜 주부 역시 원활한 모유 수유를 위해 촉진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잠을 못 자니 포기는 하고 싶지만 그러다 아이한테 제일 좋다고 하니 포기는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마사지 가격은 1시간에 약 8만 원. 적은 돈이 아니지만 엄마들은 기꺼이 아기를 위해 지갑을 엽니다. 피 못 자니까 요즘은 워낙에 좀 모유 수유를 많이 권장하는 분위기라서 상황만 된다면 모유 수유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모유 수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전문가가 권장하는 모유 수유의 기간은 약 두 돌. 아기에게 모유는 가능한 많이 그리고 오래 먹일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는 더 욕심이 납니다. 아무래도 아기한테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최고의 식품이잖아요. 누구나 모유를 먹이고 싶어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니까요. 엄마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모유가 잘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모유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출산한 지 4개월 만에 모유 수유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은미 씨. 아기에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아파서 약을 먹게 됐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먹는 약이 아니라 중증이라서 한 달에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절씩 줄어들었어요. 약의 부작용으로 모유량이 줄어든 탓에 모유 수유를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냉동고를 열어보니 꽁꽁 얼어있는 모유가 있습니다.
혹시 미리 유축한 모유를 보관해 놓은 것일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셨죠? 인터넷을 통해서 드림 받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엄마들 뭐 자기가 필요 없으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아. 많이 남는 엄마들은 또 이렇게 주고 또 못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좀 받고. 무료로 모유를 주고받는다는 모유 드림. 다른 주부들도 알고 있을까? 모유 나눔 카페 그런 거 있어요. 와, 보통 인터넷으로만 많이 그렇게 하시나요? 예, 인터넷 가가지고. 아, 저도 카페에서 봤는데 약간 애기 힘들게 이른둥이 많이 낳는 카페 그런 데는 드림하고 하더라고요. 일부 육아 커뮤니티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유 드림. 무료로 모유를 주고받는 곳은 이곳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우 조리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는 건 아니지. 정말 모유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접 산후조리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유 같은 거 혹시 이렇게 받아가고 살 수 있는 동은 없나요? 아니, 모유 없으면 부모 얘기하죠. 모유 다음은 부모가 최고입니다. 또 다른 산후조리원. 모유가 좀 어떻게 남는 거 사과방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구할 수는 없는 듯 했는데요. 모유 같은 거 구할 수 있나요? 모유? 모유 드림이라고요? 모유가 저장이 되는 건 없어요. 저장해서 나중에 먹이는 그런 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직접 수유를 해요. 여기서 모유 같은 거 구할 수 있나요? 조리원에서 모유 같은 거 따로 여러 곳에 산후조리원을 다녀봤지만 구할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주부들의 말과는 다르게 젖동량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좀 뭐 여쭤보려고요. 모유를 좀 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주시고 가시는 할머니들도 있고 아니면 놓고 가는 할머니가 걸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것 같아요. 모유를 구해보겠다는 산후조리원 관계자. 우리는 연락처를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산후조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연 모유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저 모유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는 산후조리원 관계자. 그리고는 냉동된 모유를 우리에게 건네줬습니다. 모유량이 많은 한 산모가 30여 개의 남는 모유를 전해준 겁니다. 지금 저 너무 많이 달라고 있다고? 어떻게 제가 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 모유 가져가신 분이 너무 고맙다 한다고 그렇게 인사 전해드릴게요. 산모는 사례도 필요 없이 그저 나누는 마음으로 모유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냉동된 모유 중에는 면역 성분이 농축돼 있다는 초유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마음으로 건넨 모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모유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5개월까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고집했던 제보자. 아토피가 있는 애기들한테는 분유보다는 모유가 좋고 웬만하면 모유 수유를 해라고 많이 권하더라고요. 아기의 아토피 피부염이 심각한 탓에 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는 모유를 먹였는데요. 제가 이제 양이 작다 보니까 그럼 주변에 애기 엄마들 모유를 조금 받아와서 먹이면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분유보다는 확실히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분유를 받아와서 먹이게 됐거든요. 분유만 먹으면 유독 아토피 피부염 발진이 심해지던 아기. 모유량이 적었던 제보자는 인터넷 젖동량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한 아기 엄마가 선뜻 모유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받아온 모유,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유를 먹은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아토피 기가 있는 게 바로 낫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제보자는 급히 소아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찾아낸 아기의 병명은 우유와 달걀 알레르기.
성분을 알 수 없는 동양 저주로 알레르기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 어두운 모유를 먹일 수 없었던 제보자. 결국 민감한 아기를 위한 특수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유를 받아온 걸 먹였다 했더니 그걸 왜 먹였냐. 받아왔던 모유는 어떤 게 들어갔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중단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유를 끊은 상태고요. 받았던 모유도 안 먹이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모유는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의로 나눠준 모유지만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우리는 이 모유에 대한 또 다른 제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판다고 글 올라온 걸 봤어요. 뭐 한 팩이 얼마고 양은 어느 정도 들었다면서 그렇게. 아, 판다고요? 그걸? 가격은 얼마 정도? 한 팩에 1,500원짜리도 봤고요. 한 팩에 1,000원짜리도 봤고 500원짜리도 봤어요. 모유가 돈으로 사고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사실일까? 중국 물건을 사고 파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냉동 모유를 검색하자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다양했는데요. 심지어 팔고 있는 모유가 영양분이 많은 참젓이라고 홍보하는 판매자도 있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모유. 우리는 직접 구매해보기로 했습니다. 중고나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모유 지금 그 살 수 있는지 해서요. 아, 오늘은 네. 그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내일 네. 필요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 모유 지금 아직도 살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아직 있어요. 금요일쯤에 오시면 돼요. 판매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판매된다는 모유. 수차례 시도 끝에 한 모유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동이랑 나눠서 먹어가지고 저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날짜는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냉동고 구석구석을 모유가 꽉 채우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소개받고 사이트에 올린 거라 조대원에 한 엄마가 내가 전문사나 너무 고생하니까 언니 유출한 거 많으면 거기 한번 올려보라고. 네. 정말 많이 나오시나 보다. 최근께 좋겠죠? 너무 좋죠. 최근께 너무 좋죠. 3월 30일 수원택이라고 하셨죠? 네. 냉동고에 쌓이는 모유를 처분하기 위해 모유 거래를 시작했다는 판매자. 최근 유축한 것부터 골라 냉동 모유 20팩을 아이스박스에 담아줍니다. 원래 인터넷으로는 보통 한 1,000원에서 1,500원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1,000원 정도. 2만 원만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판매 가격에 맞춰 모유 20팩의 가격은 2만 원. 한 팩당 1,000원 꼴입니다. 또 다른 모유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죠? 저? 3만 원. 모유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구입할 모유 개수를 의논한 뒤 구매자가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판매자를 직접 찾아가는 직거래 방식. 모유 구입을 위해 찾아간 자리에 이번엔 뜻밖의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아기 아빠입니다. 남자분이 내려오셨는데 괜찮나 해가지고 한 팩이 얼마야? 1,000원이야? 20팩이죠? 모유를 사고 파는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 아기 아빠. 또 다른 거래 현장에서도 아기 엄마 대신 아빠가 나옵니다. 이게 한 팩이 얼마에 하시나요? 3,000원이요? 이렇게 해서 4개는 서비스를 제가 들고. 아, 진짜요? 덤까지 얹어주는 넉넉한 인심부터 첫 손님에게는 애누리 서비스까지 해주는 모유 판매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써보고 귀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여기는 원래 쳐가는 거니까 적당하게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느 중고 물품 못지않게 사고 팔리는 모유. 그런데 더 손쉬운 모유 거래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날짜나 일단 양 적어놨거든요. 120ml 저거 제가 처음이에요? 아니요,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 택배를 받았거든요. 택배를요? 네.
판매해도 괜찮은 거죠? 택배로까지 모유가 거래된다는 말입니다. 택배도 혹시 예,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택배 그렇게 보내도 괜찮아요? 그 혹시 아이스박스 해서 얼린 거니까 아마 요새는 며칠은 가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 더우지 않아서 아직. 모유 금액을 입금하자 당일 택배로 냉동 모유를 보낸 판매자. 다음 날 스티로폼 박스에 쌓인 모유가 도착했습니다.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 보내온 냉동 모유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충 날짜가 안 적혀 있는데요? 그러네. 여기 날짜가 안 적혀 있네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 언제 유축했는지 알 수 없는 모유.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한 모유 역시 배송 후 다음 날 도착했는데요. 보냉팩에 포장된 상태로 온 냉동 모유. 과연 모유의 상태는 어떨까요? 택배 와가지고 좀 녹아있네. 녹아있는 상태로 배송된 모유. 과연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직거래와 택배를 통해 구입한 9명의 모유를 각각 받는 즉시 실험기관에 맡겨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생상 청결 상태의 지표가 되는 일반 세균수부터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살모넬라 등의 식중독 원인균, 그리고 각종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식중독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반 세균수는 모유 샘플 간에 최대 400배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싸고 난 이후에 용기에 담는 과정이라든지 보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가 소홀히 됐을 경우에는 미생물이 급격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개의 모유 샘플에서 검출된 소량의 니코틴. 미국의 한 화학연구소에선 모유에 포함된 니코틴이 아기의 수면 장애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기가 불안하거나 뭐 떨리다거나 수면을 잘 못 취한다거나 잘 못 자란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모유 거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만약에 매매라는 게 있다면 위생상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기간 들어간다는 그 부분도 그렇다면 판매자들은 모유 거래의 잠재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거 근데 이렇게 거래해도 괜찮은 거죠? 엄마가 뭐 찝찝하거나 그러시면은 못 쓰는 건데 상관없지 않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불가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뭐 보급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필요하신 분한테 저희는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것들이 한 팩에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판매되고 있는 모유입니다. 색깔은 이런 색이었군요. 아마도 큰 돈을 벌고자 모유를 파는 건 아닐 겁니다. 그저 남는 모유를 필요한 다른 아기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모유 거래.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우리 아기가 먹고 별탈 없던 모유지만 다른 아기에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마다 생활 습관도 다르고 또 아기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만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개인적인 이 모유 거래를 걱정합니다. 모유를 제공하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나쁜 바이러스가 아기에게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모유를 주시는 분도 또 고맙게 받는 분도 모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기에게 부족함 없이 모유를 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사지도 받고요. 또 식단 관리도 하는데요. 그런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난 한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기엔 둥글레차 같기도 하고요. 또 색깔로 봐선 보리차 같기도 한데요.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일단 향은 참 좋습니다.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은 과연 맛은 어떨까요? 차를 잘 우려낸 뒤에 입안에요 알싸한 박하향이 맴돌면서요 꽃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한 한약재 맛이 나는 것 같은데 흔히 마실 수 있는 허브차와 제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이 허브차 도대체 어떤 효능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 효능은 과연 사실일까요? 먹거리 엑스파이어 앞으로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지난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제보자. 모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묻거나 따지지 않고 일단 시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유가 잘 나온다고 얘기를 들은 걸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요. 두유도 몇 쌈 다 먹어보고 또 우족도 삶아서 먹어보고 또 그 모유를 촉진한다는 티가 있어요. 허브티 종류 때 그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많이 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거든요. 아, 이건가요? 네. 네. 제보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모유량을 늘려주는 차. 모유촉진차라는 이 차는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을 솔깃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유촉진차라고 해서 이거를 먹으면 모유가 잘 된다, 잘 나온다 해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제 한 번쯤 먹어봤지 그런 거예요. 상자에 적혀있는 차의 성분을 살펴봤습니다. 주성분은 세 종류의 차 모두 허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티백 형식의 허브차. 한 개의 티백을 따뜻한 물에 넣어 우려먹는 방식이 일반 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제보자는 모유 촉진 효능이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친구들도 있고 없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효과를 보질 못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 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모유 수유 경험이 있는 100여 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 모유 촉진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총 103명의 응답자 중 모유 촉진차에 대해 알고 있는 주부는 76명. 그러고 수유하는 거 교육받으면서 촉진차 먹으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시음해보고 출산 준비물로 이제 흔히들 준비들 많이 한다고 해서 선물 받아서 먹어봤어요. 유아용품점 가니까 팔던데요. 우리는 직접 유아용품점을 찾아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 좀 엄마들 모유 좀 잘 나오게 하는 체육?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이거 차예요. 아, 이거네요? 네. 아. 네. 혈액순환도 돕고, 네. 모유 유선을 좀 발달을 좀 시키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모유 촉진차를 추천하는 직원. 효능이 적힌 문구들 중 산모의 모유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모유 촉진차를 판매하는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모유 중에 뭐 나오고 하는지. 유아용품점 외에 약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모유 촉진차. 이곳 역시 전량을 늘려주는 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모유 촉진차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구매한 건 모두 모유의 양이 증가한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모유 촉진차.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모유 분비를 촉진시켜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부터 판촉물 역시 모유 수유 촉진차라는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유량을 늘려준다는 이 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유 좀 잘 나오게 하는 제품이나 그런 거 없을까요?
약사 입장에서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왜요? 그렇게 효과가 없나요? 약이나 뭐 특별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로 일적인 거는 뭐 글쎄 저는 뭐 효과도 의심스럽지만 권하고 싶지 않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갓 모유 수유를 시작하는 산모들에게 이 모유 촉진차를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촉진제 촉진차 모유 촉진 효능에 대한 판매자들의 엇갈리는 의견.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유 촉진차에 들어있는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0여 개의 허브차 중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허브 성분은 총 4가지. 식품으로 인정받은 이 허브들은 식용이 가능하며 주로 향신료로 사용된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허브들의 정확한 효능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 모유 촉진차 판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 효과를 제어하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 민들레를 키워서 민들레를 자려서 예전에는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 민들레도 허브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들레보다는 뭐 페네린이나 MSG 같은 그 얘네들이 훨씬 더 그 자극적인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쓰는 거죠.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정책이 모유수유로 계속 이제 어느 시점부터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병원이 없고 산후조리원 중에서 좀 더 저렴한 티를 계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그 제안을 해달라고 역으로 왔더라고요. 우리에게 건넨 판촉물에는 이 차가 우려를 풀어주며 유선을 자극해 모유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판매 업체 역시 특정 허브의 효능을 자랑합니다. 야, 전화로 모유 촉진차. 수시로 먹을 수 있게끔 차로 만들어서 우리 산내 같은 성분들이 모유 촉진식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곳에서 받은 판촉물 역시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는 허브들이 함유된 차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모유 수유 중인 6명의 주부들과 함께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대는 돼요. 왜냐면 효과가 많다는 아무래도 입소문이 좀 다들 있으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물하고 같이 먹는 게 똑같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많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실험 참가자들은 3일간 평소에 유충량을 기록한 뒤에 일주일간 모유 촉진차를 규칙적으로 마시며 그 모유량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유량의 변화가 없어 보여요. 유충량이 좀 늘어서 효과가 있구나 싶었다가도 어떤 날은 제 컨디션에 따라서 유충량이 더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실험 결과 모유 촉진차를 마신 5명 중 1명을 제외한 4명의 참가자의 유충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마신 다음에 그게 양이 증가하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날만 반짝하고 아 늘었나 봐 하고 다음날 하면은 오히려 실망감이 커지는 물만 그냥 열심히 먹어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모유 촉진 효능이 있다는 허브 성분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 허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위를 보호하고 소화 불량이라든지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또 위의 기운을 또 조화스럽게 만드는 이런 효능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제품 분비를 좀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모유 수유 의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모유량과 허브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허브 모유 촉진제는 원료에 대한 규제가 없고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허브는 모유 촉진제 역할로서 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스페인의 한 소아과 전문의 단체는 모유 촉진 효능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펜넬이란 허브가 근거 없이 모유 촉진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인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화적인 효과죠. 다른 사람이 했더니 좋더라. 몇몇 보고는 어떤 이상 반응이 있었다 하는 그런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의사로서 전문가로서는 그런 허브 제품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유 촉진 효능으로 광고하는 이 허브차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 이것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 촉진이라든지 이런 그 기능성을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일반 식품일 경우에는 그 기능성을 표기를 하는 것은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식품의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유촉진차 어떻게 분류되고 있을까요? 그 정체는 바로 침출차. 우리가 흔히 마시는 보리차, 녹차와 같은 일반 식품 유형입니다. 일반 식품인 이 차는 모유촉진 효능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판매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이름도 모유촉진차네요. 원래는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데 찾으시는 많아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가로치고. 이거 네. 왜 모유촉진차라고 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여기에 한글에 모유촉진차라고 써있지 않으면 저희가 표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법이 있대요. 이게 그 침출차는 이게 이제 그 녹차니 홍차니 이런 그 다류 이런 건데 그 모유 촉진이라든가 모유 뭐 젖을 주는 차 뭐 전 뭉침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 건가요? 그 뭐 어떤 뭐 의약품으로 또 뭐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구를 사용을 못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및 과대 광고를 단속한 결과 총 4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그중 일부 업체는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모유 촉진차의 허위 및 과대 광고, 제조업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해외 먹거리 소식 나왔는데요. 혹시 그 담당자분 계시면 무슨 얘기하는데? 그 여기 제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전뭉침으로 인한 우려를 풀어주는 사슴이 유선을 자각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문구가 지금 과대 광고로 나왔었어요. 아니 근데 이 문구 지금 쓰지 않는 문구예요. 이거 저희가 초창기 때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이거 쓰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또 한 장을 더 갖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옛날 거예요. 이거 같은 건데? 네네. 어. 진짜 옛날 거거든요.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서요? 네. 저희한테서? 네. 언제요? 지금은 쓰지 않는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우리에게 판촉물을 직접 건네줬었습니다. 이쪽에서 갖고 계신 그런 뭔가 네.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라든지 응? 과학적 증거는 저희 갖고 있지 않죠.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들도 아마 그런 거를 내담을 못 낼 거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답변이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허위 및 과대 광고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한 판매업체. 이런 홍보 문구를 네. 이제 쓰면 안 된다고 좀 알고 네. 있는데 시정 조치를 예전에도 받았던 부분이긴 한데 식품이기 때문에 참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소비자가 봤을 때 자칫 과대 광고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시정 조치가 좀 있어야겠네요. 앞으로. 네. 그래야죠. 전 뭉침으로 인한 우려를 풀어준다. 젖샘의 유선을 자극하여 모유 양이 늘어난다. 저희는 한 판매업체에 이 허브차의 모유 촉진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이 모유촉진차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 단속에 나섰고 그제서야 판매업체들은 뒤늦게 과대광고를 부랴부랴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기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면 더 약해지겠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장과 허위로 둔갑한 광고는 당장에 사라져야 합니다.